안녕하세요. 유진섭 명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온갖 노력과 준비를 했는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고 낙방하고 실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 한다면, 인생은 타이밍이다. 정말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더라. 이걸 제가 어부와 비교를 한번 어부와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대한 선장은 바다를 나갈 때 어디를 나가더라도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 물고기 떼가 있는 그 시간대에 그곳에 그물을 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근데 아마추어 어부는 그물을 줘도 어디에 그물을 취할지, 또 마구잡이로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고기 떼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다들 나름대로 자기 삶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서는, 그런 밑바탕에 성공이 밑바탕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제 강의가 사주를 보는 사람, 사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 양쪽이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혹시 제 강의를 듣는다, 만약에 사주를 좀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의 전조현상이 뭐냐? 전조현상이 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주에서는 긍정적에서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더라. 그렇게 삐딱하고 매사에 꼬여있는 사람도 성공하려고 되니까는 희한하게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 이걸 얘기해주는 거지. 이것을 사주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주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도 삐딱하고 모든 거에 이제 부정적이라면, 아, 난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면 되고, 내가 자꾸 부정적이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지금 내가 긍정적이다, 매사를 다 긍정적이라면 이 사람은 이미 성공의 길로 저는 들어섰다,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명리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리에서. 부정에서 긍정이다. 부정이라는 것은 사주에 사주팔자의 형충파해가 많이 있거나 깨지거나 아니면 하부로 인해서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이 삐딱하게 있다는 거죠. 사주가 이미 기울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꼬이고 부정적이겠죠. 그런데 사주에서는 중화가 될 때, 중화, 이때 무조건 성공과 좋은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공을 해요. 좋은 운을 맞이하게. 중화라는 건 뭐냐?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균형. 조후 관계도 볼 수 있습니다. 조후, 조후. 그러니까 사주에서 중화가 될 때, 중화가 될 때 성공의 길로 가더라. 형충파해가 있어. 사주가 삐딱했는데 형충파해에서 중화라는 거 뭐냐? 합이 들어와. 형이 있다, 충이 있다. 근데 합이 들어와요. 합이 들어오면 중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왜?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주는 균형이 이루어지면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공은 뭔가 좋은 조짐, 성공하거나 아니면 좋은 운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냐? 후원세력이 나타납니다. 후원세력. 후원자가 나타나요. 후원자. 이걸 귀인이라고 그러죠. 귀인. 귀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농놓고 있든 아니면 뭔가 어쨌든 일상생활하는데 갑자기 어떤 세력이 나타나, 이거 해봐라, 아니면 이거 해봐라, 자꾸 밀어줍니다. 그런데도 거부를 해요. 아, 난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도중에 포기하고 가면 이제 그건 아니에요. 내 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상대방이 와서 나에게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조건은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조건 없이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뭔가 목적물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것을 줘서라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귀인이에요. 가짜는 뭐냐? 자기 목적을 갖고 들어오면서 내가 뭐 해봐라 하봐라,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한번 구별해봐라. 이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뭔가 좋은 흐름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서 우리가 뭐냐? 후원자를 만나고 귀인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꿈꾸지 않고 전혀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언제 오냐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있을 때 오히려 들어오는 현상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언제 나이가 오냐? 내가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귀인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 나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은 뭐냐? 뭔가 조짐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 번 거부해보세요. 두 번, 세 번 거부해보세요. 그럴 때 상대방이 자기 돈이라도 투자해서 도와주겠다 할 때 이게 바로 그 현상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사주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당연히 인수겠죠. 인수. 인수. 신약사주겠죠. 신약사주. 신약사주에서는 사주가 약해요. 신약. 사주가 약한 것은 당연히 뭡니까? 신약사주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인수가 들어야죠. 인수. 인수. 일간이 자신이 태어난 게 목을 갖고 태어나서 사주가 신약해. 그럼 당연히 수가 들어야겠지. 화를 갖고 태는데 목 기운 자체가 들 때 인수라 한다. 그러니까 사주가 신약한데 약한데 인수가 들어온 것은 짱짱해져요. 자기를 상생시켜줍니다. 인수는 일간을 상생해줘요.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가 들어올 때는 뭐냐? 갑자기 힘이 생기니까 신약에서 좀 신강으로 변하겠죠. 준신강. 이럴 때는 뭐냐?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근데 신강은 뭐냐? 신강사주에서는 관살이 들어올 때 그래요. 관살. 관살들, 신강사주에서는 반드시 관살이 들어올 때 나가 극하고 내가 세니까 관이 들어와서 나를 파괴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인이에요. 그래서 관살 들어올 때, 신강사주 관살 들어올 때 뭐냐? 일머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뭔가 어떤 아이템이 들어오고 나에게서 이 관살 자체가 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신약사주에서는 인수가 귀인이지만 신강사주에서는 관살이 귀인이다 이걸 얘기해준 거죠. 왜? 너무 강하니까 나를 중화시키겠죠. 중화시키면서 들어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관살, 이때 후원자 기운이 들어온다 이걸 얘기해주죠.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묻을 때 언제 자기는 인복이 되냐. 그러나 인복은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성공할 때는 이렇게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면 괜찮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얘가 색이 변합니다. 색. 색의 변화. 색이란 건 뭐냐? 여색을 밝히고 하는 그 색이 아니라 얼굴 색이, 얼굴 색. 얼굴 색이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밝아져. 얼굴에 갑자기 좀 밝아져요. 그럼 뭐냐? 이미 어떤 조짐이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근데 반대로 얼굴이 좋았다가 어두워져. 그럼 뭐냐? 나는 이미 뭔가 조짐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근데 얼굴 색이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냐? 좋아졌냐? 밝아졌다. 좋아졌다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운의 흐름이 타고 들어온다. 밝은 것은 뭐냐면 색이, 얼굴 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뭐냐? 건강해졌다는 걸 이야기해요. 건강. 자기도 우리 건강했다는 거예요. 뇌도 건강하고 뇌. 뇌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해지 마음이 건강하겠죠. 그 색깔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이미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다. 사주도 신강해지고 있다. 모든 것이 짱짱이 되니까 신강해주니까 뭐냐? 당연히 어떤 재물을 먹어두라도 취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흐름을 갖고 있더라. 이 중에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세 가지가 다 변했다면 뭐냐? 이 사람이 이미 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뭘 해도 괜찮아요. 왜?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이 우그룩을 자신 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는 갖춰졌는데 뭔가 귀인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냐? 내가 자신이 삐딱하고 매사가 부정적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아니면 스스로가 좀 노력해라. 긍정 모드로 변화를 자꾸 노력해서 변하면 뭐냐? 사람이 밝아지겠지. 밝아지니까 뭐냐?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에게 끌겠죠. 웃는 사람에게 우리가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이 변하면, 상이 변하면, 얼굴 상이 변하면 뭐냐? 좋은 운의 흐름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색깔, 얼굴색이 변하고 좋아졌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시험 볼 때 학생들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습니까? 시험 볼 때 저희가 언제 합격합니까? 언제 합격합니까? 수험생들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언제 합격합니까? 언제 합격합니까? 근데 가장 안타까운 뭐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이 들어올 때 사주에서는 내가 언제 어느 시기에 내가 예를 들어 관직 시험을 본다. 예를 들면 2020 내년에 예를 들면 2021년 이민년에 이민년에 이 사람이 지금 관운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이때 관운이 들어올 때 준비해서 올해 내년 준비해서 이때 시험을 봐줘야 돼요. 이때 금을 여기 금을 치야 돼요. 어부들이 그 위대한 선조의 금을 치는데 이 시기에 금을 치는데 이걸 모르면 아무 때나 금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리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명리에서 알려주기에는 이런 시기에 관운이 들어오니까 이때 시험운이 들어오니까 이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때를 가지고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 두 해를 준비해서 이 19년 20년 준비해서 21년도 22년도 이 해에 시험을 응시해서 이때 한번 해봐라. 왜 이때가 관운이 들어오니까 이때 물고기 때가 들어오니까 이때 타이밍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만약에 운의 흐름에서 이것도 뭐냐 이렇게 운이 돌 때 전체가 다 변해요. 변합니다. 연구해보면 변해요. 이렇게 합격할 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해에 합격하는데 시축년 내년 그 전에 한 4, 5년 공부해놓고 쭉 공부해놓고 직접 계속 떨어지니까 내년 시축년까지 하고 이제는 시험 안 봐 하고 끝나버립니다. 안 된다 하고 이 해에 합격하는데 그 다음 해에 합격하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엉뚱할 때 공부해놓고 계속 엉뚱한 곳에 그물을 쳐놓고 안 들었고 정말 이때 잡아야 할 때 이 타이밍이 들어올 때 이런 때는 오히려 예를 들면 피해버렸다는 이게 가장 재수 안 좋은 운입니다. 이게. 그러나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펑펑 놀고 있다가 이때 딱딱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이 시기의 목표라고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어떤 흐름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재물이 뭡니까? 재물. 명예가 뭡니까? 재물과 명예. 재물과 명예. 모든 사람이 취하고자 합니다. 재물 취하고자 하고 재물을 갖게 되면 명예를 갖고자 합니다. 재생과 재물이 명예를 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생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떤 권력을 쥐고자 한다. 권력을 갖고자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명예를 취하고자 해요. 근데 재물 자체는 우리가 일간이 목이라면 화가 토가 재물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재물은 보통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가 노력을 하면 재물을 취합니다. 왜? 식신상관이 있어요. 식신상관만 예를 들면 조금만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노력을 개인의 노력만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뭐냐? 명예는 식신상관으로서 식상으로서 취할 수가 없어요. 명예는 뭐냐면 반드시 재에 관계된 것, 재를 통해서 오히려 재물을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재가 뭘 해당이 되냐? 아내에 해당이 돼요. 아내에 해당이 되니까 남자는 명예를 얻으려면 아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내의 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명예를 얻으려고 할 때는. 아내의 힘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남자가 돈을 취하려고 할 때 이때는 뭐냐 아내 괜찮아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내의 힘이 없어도 그러나 명예를 취하려고 할 때는 아내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 편안하고 안정된 아내의 내조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여자는 뭐냐 명예를 취하려고 할 때는 뭐냐 명예를 취할 때는 아버지 부친입니다. 부친과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여자 입장에서는 명예를 취하고자 했다. 큰 명예를 취할 때는 남편의 외조가 아니라 이때는 부친이 여자의 부친이 어떤 역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아버지가 진짜 그래도 면석이라고 했느냐 아니면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성들은 훨씬 더 명예욕이 강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직업에 의해서 많이 자주 찢었더라. 시어머니의 악한 힘에 의해서 오히려 명예를 취하더라. 이걸 얘기해주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시어머니와 부친의 기운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남자는 아내의 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은 재생관이라는 거죠. 반드시 명예를 갖고 와야,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명예를 취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재물은 필요 없어요. 이제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거죠. 그 명예를 취하고자 할 때 이 관계를 갖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혹시 명예 공부하는 사람에서는 질문 들어왔을 때 좀 참고해서 그 부분을 갖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재물의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가, 이렇게 한번 참고해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옆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세 가지 어떤 전조현상들이 있더라. 그것을 제가 명리학과 함께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